포항시 의원 주민 소환 투표가 개표 요건 미달로 자동 부결됐습니다. 상처만 남겼다는 평가와 포항시 환경행정이 좀 더 신뢰를 높여야 한다는 지적도 엇갈리고 있는데 주민 소환을 추진한 단체는 보다 강하게 저항하겠다고 엄포를 놓은 상황이라 후폭풍이 만만치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장효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주민 소환은 해당 지역 시의원 2명을 대상으로 했지만 부담은 포항시가 가장 컸습니다. 이강덕 시장은 이유 불문하고 환경 문제로 시민 생활에 불편을 끼쳐 안타깝다며 다양한 의견들이 시정에 녹아들 수 있도록 더 노력하겠다고 착잡함을 드러냈습니다. 그러면서 SRF 시설 주변 지역인 오천읍과 청림 제철동 지역의 정주 여건을 획기적으로 개선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SRF 시설에 대한 관리 운영도 더욱 엄격하게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 쓰레기 매립장이라든지 가동되고 있는 각종 자원순환 시설에 대해서는 시안이 종료되는 대로 새로운 신규 시설이 마련될 수 있도록. 의원직을 유지하게 된 이낙연, 박정호 의원도 주민들의 판단을 겸허히 받아들인다며 신뢰 회복과 갈라진 민심을 봉합하는 데 힘쓰겠다고 밝혔습니다. 위배되지 않도록 저희 시의원이나 또 주민들이 모두가 함께 잘 감시하고 모니터하면서 운영해 가도록 해야 하고요. 장기적으로는 이전에 가는 방법을 찾아야 한다. 그 당시에는 도심이 아니었지만 지금은 도심이 되었으니 도심을 벗어나야 하는 것이 맞지 않느냐. 개표 요건이 안 돼 주민 소환은 자동 부결됐지만 후폭풍은 만만치 않아 보입니다. 주민 소환을 추진했던 단체는 9,500여 명이 투표에 참여한 것만으로도 의미가 컸다면서도 이를 계기로 한층 더 강하게 저항하겠다고 엄포했습니다. 포항시에 우리 오천읍민들의 분노를 보여주기 위해서 주민 소환이 된 거기 때문에 이제 오천읍민들 전체가 시장님에 대해서, 시장에 대해서, 이 포항시청의 행정에 대해서 감시하고 견제하고 더 저항은 커질 것입니다. 한편 이번 주민 소환 투표는 폭발력이 상당한 환경 문제인데도 주민들에게 신뢰를 얻지 못한 포항시 행정의 회초리를 들었다는 지적도 적지 않습니다. 이와 함께 본질을 벗어난 주민 소환으로 적지 않은 시민 세금이 낭비되고 주민 간 갈등이 심화하는 등 또 다른 부작용을 양산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관련법 정비라는 숙제도 남겼습니다. HCN 뉴스 장효수입니다.